김천태 목사는 6.25 전쟁으로 시력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시각장애인 교회와 실로암 안과병원을 운영하며 새로운 생명의 빛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기적과 희망의 아이콘, 실로암 안과병원장 김천태 목사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 실로암 연못의 기적이 지금도 우리 곁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 담비 같은 사람들에서 만나실 분은 시각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하며 기적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입니다. 한국의 헬렌 켈러 실로암 안과병원장 김선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목사님, 아침 태양처럼 빛나십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까지 오셨는데요. 네네. 어떤 일정으로, 어떤 사역 일정으로 오게 되셨나요? 아, 여기요? 네. 우선 제가 이곳에 와서 네.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교회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네. 또 친한 친구 목사님 만나기도 하고 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민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또 하늘에 이르러 드리고 또 그다음에 교제도 나누고 네. 이렇게 또 단비 방송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이렇게 많은 목적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바쁜 일정 가운데 이렇게 담비 TV 시청자분들 만나기 위해서 와주셨는데요. 네네. 목사님, 아까 제가 말씀에서도 전해드렸듯이 희망의 빛을 선물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실로암 안과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 우리 실로암 안과병원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네, 실로암 안과병원. 네. 원래 실로암 안과병원은요, 1986년에 네. 처음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실로암 안과병원은 지금부터 33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실로암 안과병원이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된 동기가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요. 이제 충북대학교 가정대학에 계신 이 정순 교수님이 어느 날 네. 청주에는 맹학교를 방문하셨다래요. 네. 근데 보니까 학생들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학생들 눈에 여기 한 가운데 신점이 박혔더랍니다. 그래서 교수님 생각에 아, 누군가가 그 학생의 눈 속에 신점을 제거해주면 눈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는 집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기도를 하셨답니다. 네.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야 정순아 네가 해라 네가 하면 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그 독자 아들 그 결혼 자금 준비하는 것을 우리 대한예수의 장로의 총에 주셨고 또 네. 이것이 개안수 시작이 되어달라고 하시면서 헌신하신 것이 바로 실로암 안과병원이 태어나게 되고 또 개안 수술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난한 아주 교수의 헌신이 이 땅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네, 네, 네. 그 시작을 통해서 지금 33년째 실로암 네. 안과병원이 많은 사람들한테 세상에 등불이 되어주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목사님 이따가 병원 얘기는 자세히 듣겠지만 네. 사실 지금 목사님께서 이제 시력이 안 보이시는 상태고 네. 네. 영안으로 이제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질문을 드릴 텐데 네. 언제부터 이렇게 시각 장애를 갖고 되셨는지 제가요. 네. 1950년에 우리 대한민국은 참 불행하게도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그때 그 전쟁 때에 네. 폭격으로 저희 부모를 잃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후에 저는 또 친구들과 같이 그 뚝섬에 나가 놀다가 시한폭탄을
건드리 모르서 그거에서 폭발해서 다 7명은 죽고 저 하나만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6.25 전쟁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시한 폭탄을 맞아서 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올해 실명한 지가 68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어린 시절에 고아가 되고 어린 시절에 저는 그야말로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아주 절망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네.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당연하게 갖는 것들이 네네.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짐으로 인해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아, 그래. 그 후에는 제가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이 되고 또 이제 고아가 되고 나니까 네. 세상에는 제가 살 희망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땅으로 기어다니면서 이제 이게 풀 뜯어 먹고 또 논에 가서 논물 있죠? 논의 물을 흙탕물로 먹고 그런데 그냥 폭격이 얼마나 심한지요. 그리고 서울 시내는 그 시체 썩는 네. 냄새가 막 그냥 나고요. 또 여기저기서 버리고 간 애기들이 엄마 찾는 애기들도 엄청 많은 그야말로 비극의 그 전쟁 시대였습니다. 네. 그때 제가 생각나는 것이 제가 눈 떴을 때에 눈 안 다쳤을 때 네. 저를 아주 사랑하던 고모가 있었어요. 아, 친척분이셨군요. 네. 그 고모한테 가면 우리 고모가 저에게 눈도 보게 해주고 부모 역할을 해줄 것이다. 아주 기대를 크게 걸고 네. 아주 어렵게 찾아갔어요. 네. 남의 그 피라민 침투에 숨어서 강을 건너고 뭐 부닥쳐가면서 넘어져가면서 하여튼 말이죠. 찾아갔는데요. 네. 근데 실망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아가 되고 앞을 보지 못하고 찾아갔더니 우리 그 친척 고모가 너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다. 아이고. 그러니까 네가 일찍 나가서 너는 내 자신이 물에 빠져 죽든지 총에 맞아 죽든지 죽으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너같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집에 있으면 우선 재수가 없고 또 되는 일이 안 되고 남 부끄럽고 또 저주받았다고 할 테니까 나가 죽어라. 네. 또 너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아무런 쓸데가 없다. 소는 눈을 봐서 이러라고 개는 눈을 잃기 때문에 집을 지키는데 너는 쓸데가 없다. 나가 죽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죽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좀 있는 동안에 얼마나 학대와 구박이 심한지요. 네. 그냥 매일 그, 욕 있죠? 그냥 이런 욕을 다 그냥, 욕을 퍼다붓는 거예요. 빨리 나가 죽으라고 하든 하고. 그리고 또, 욕뿐 아니라, 시골에서, 그, 아카시아 나무, 네. 이제 잘라다 떼는데요. 그걸 이 벗은 독을 막 때리니까 그냥, 등에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등에는 69대 이상의 저는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골에서 부지깡 있죠? 부지깡 네. 때려가면 이 머리에 피가 나면 그냥 개가 털터먹고 양쪽 이렇게 머리에는 저는 지금 이렇게 크게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하여튼 굶기고 때리고 그래서 저를 이제 하여튼 죽으라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그 상여, 이제 상여. 네네. 상여. 예, 들어온 창고에다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귀신 잡아가라고 어떤 때는 또 공동묘지에 갖다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우리 그 고모 집이 이렇게 혼합 종교를 믿었어요. 불교, 유교 네. 예, 한 달이면 구슬 자주 합니다. 예, 무당 데려다가 그러면 이제 그 사자밥을 먹이면 죽는다고 늘어서 사자밥도 먹이고 안 죽으니까 예, 저는 이제 없애버린다고 없애버리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다행히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저는 이제 제 친구 따라서 제가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 그때에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여러분이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위험질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말씀이 그냥 머리에 막 떠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좀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모집에서 저를 낼 좀 그 밥 속에다가 빨래하다 남은 양지물을 먹여서 죽인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 밥 먹고 제가 죽어야 합니까? 하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네. 그때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 사도바울처럼 말이죠. 애야, 손태야, 일어나 가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세네 번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그때 저는 그 조용히 잡히면 죽을까봐 도망을 나와서 그때부터 제가 거지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반 동안에 네. 그 거지 생활을 제가 쭉 해오는 건데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고 또 거지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병도 많이 걸렸어요. 네. 다리에 동상이 걸려서 다리가 막 쏘들어오고 어떤 때는 식중독 걸리고 또 열병도 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깡통을 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제가 앞으로 자라서 저같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러겠습니다. 그들 돕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거지에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제게 주셨는데요. 네.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종들을 저에게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병원으로 안내도 받고 약도 저 사다 주시고 치료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위험한 그 다리를 잘라야 할 그런 지경에 다리 안 자르고요. 네. 또 죽음의 그 절망에서도 저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은 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네. 저는 그저 하나부터 만 가지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네.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런 실명의 위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학대를 받은 어린 생활이 있었지만 그래도 몇 년 전에 들었던 그 성경의 복음의 말이 계속 마음속에 맴돌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반대를 했지만은 집에 네. 우리 집에서 반대를 했지만은 저는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네. 예배를 드리고 제가 원래 이제 제가 그 태어날 때는 제 이름이 네. 그 절간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때가 되면은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절간에 가서 이렇게 불금을 드리고 그랬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교회를 나가 보니까 절간 오고 교회 오고는 하늘과 땅만큼 달랐습니다. 네. 그 말이죠. 목사님의 아름다운 그 재밌는 설교 말씀 또 우리 같은 동료들이 말이죠. 그냥 말이죠. 찬송을 하는데요. 얼마나 잘 하는지,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예수님은 우리들의 밝은 등불이에요. 그래서 그 찬송이 너무나 좋고, 또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그것도 찬송 좋고요. 또 성가대원 같은 어린이들이 그냥 그 성가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뭐,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름다운 갈릴리요. 예수 사랑하시면 너무나 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할머니가 끝까지 반대했지만은, 네. 저는 매를 맞아가면서도 교회를 나갔어요. 네, 나가서 그 신앙이, 그 들었던 말씀이 저로 하여금 죽음에서 때. 생명으로 옮기고, 저로 하여금 고통에서 저는 제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오늘까지 내가 78세인데 네. 그 건강하게 이렇게 나 아닌 하나님의 어려운 자녀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시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때 어떤 아주 소중한 분의 도움이 있었다고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어떻게 잘 아시네요. 네,
공부를 이렇게 또 다시 할 수 있었던 계기도 됐었다고요. 아, 그러세요? 제가 이제 거리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그 참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이 있는 중에서 제가 얻어먹다가 남의 집에 그 나무를 쌓는 창고가 있었어요. 네. 나무 쌓는 창고에 잤는데 온 나무가 있는 걸 모르고 그 창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2, 3일 되니까 몸에 막 그냥 두드러가 네. 나고 막 따갑고 그래요. 네. 근데 사실 또 가면 갈수록 그냥 이 온 몸이 그냥 옷으로 그냥 완전히 더덥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으면 말이죠. 뭐 마이싱 먹고 수사 몇 대 맞으면 다 낫지 않습니까? 근데 뭐 거짓대 요거 병원에 갈 그런 또 뭐 좀 형편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두니까 그냥 그것이 골마가지고 진물이 막 줄줄줄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몸을 가지고 다니니까 밥을 주는 게 아니라고 나 환자 왔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대가 이렇게 내밀고 그 다음에 물도 끼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이죠 돌도 던지고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제 몸이 아주 완전히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네. 입이 막 돌아가고 진물이 나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남이 대앉아서 저는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태양은 밝게 떠서 내 얼굴을 비치는데 왜 나는 죽어야 하나 하고 홀로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할머니가 찬송을 하시면서 네. 제 앞을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셨어요. 네. 보시더니 아이고 얘야 너희 옷이 올랐구나. 이걸 그냥 두면은 위험할 텐데 어떡하냐. 얘야 너 이름 뭐냐? 제 이름을 알려드렸어요. 네. 예, 너 손 내밀어 봐라. 그래서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네. 이 손을 꽉 잡고 여기다가 손을 얹고 할머니가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네. 아, 예, 사랑하는 선태를 하나님 살려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건강해 주시죠.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얘야 선태야 세상 사람들은 너를 버렸지만은 너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너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해라. 예수님도 살릴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가셨어요. 네. 그 할머님의 그 사랑의 기도, 그 뜨거운 손 제게는 큰 희망을 줬습니다. 진짜 내가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인가 하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에 할머니가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얘야 내가 어디 갔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있구나. 우리 집에 가자. 내가 집에 가서 기도를 해도 내 얼굴이 떠오르고 이러려도 내 얼굴이 떠오르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낸 예수님의 천상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냥 이 더러운 그 몸 냄새나고 그냥 그야말로 썩는 냄새가 나는 저를 할머니가 집으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시고 닭을 잡아서 닭물을 먹이시고 얼굴에 이런데 이런데 온 낙을 전부 다 그냥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시면서 내 주 예수님이여 선태를 사랑하시고 선태를 도우시고 선태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할머니가 그냥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그렇게 무섭고 절망의 병이 한 4주 되니까 아주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 난 후에 할머니가 저를 무릎에 안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얘야 나는 아들이 있었는데 군대 가서 아직 소식이 없구나. 나는 그저 논 조금 밭 조금 있는 거 그저 먹고 사는 할머니인데 네. 내가 만일 돈이 있으면 너를 우리 가정에 두어서 눈도 보게 하고 공부도 시켜줄 텐데 난 돈은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약속하마. 내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너를 위해서 언제나 꼭 기대해 줄 테니까 넌 앞으로 자라서 꼭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꾼이 되어라. 하나님이 꼭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저렇게 무릎에 앉아놓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야, 내가 일평생 기도해주마. 그러면서 할머니하고 헤어졌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할머니를 뭘로 갚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비록 깡통을 둔 거지지만은 주일 되면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거지지만은 어느 돈 가운데 새돈을 골라서 헌금을 내려야 되겠다. 그리고 꼭 주일 되면은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동양에서 어느 돈 가운데 새돈 골라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거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깡통을 안고 또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고 먹고 하나님 손 살려주시면 할머니 말씀대로 제가 꼭 자라서 하나님의 좋은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리 생활을 하는데요. 제가 그리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또 참 어려움이 많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지 사회에도 이렇게 그 자기 얻어먹는 구역이 있습니다. 네, 영역이 있고요. 네. 잘못하면 메마려 죽어요. 네, 서열도 있고. 네, 그러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내가 여기서 메마지 않고 거지들 사회에서 내가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거지 생활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셨어요. 네. 다른 거지보다 저는 앞을 못 보니까 사람들이 비교적 동량을 잘 줘요. 사탕도 잘 주고 빵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과자도 주고 그래서 이제 얻어다가 이제 거리들 모인 데 가서 같이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원래 같이도 먹자 그리고 나눠주고 그리고 또 이제 밥도 이렇게 이 그레이드가 있어요. 종류가 예를 들어서 고기 있죠. 고기 네. 고기 얻어오는 사람 그 다음에 쌀밥 얻어오는 사람 이것저것 막 섞어서 오는 사람 그 갖다 고기 얻어온 사람은 이제 왕건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쌀밥 얻은 사람은 백모라니 그 다음에 이것저것 막 섞어 얻은 사람은 이제 콜이라 그러는데 네. 이게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쌀밥도 많이 얻어오고 또 고기도 얻어오고 아주 같이 나눠줬어요. 나눠주면서 먹으면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그리들을 제가 전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을 나눠주니까요. 저는 그들이 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말이죠. 저를 잘 때 만들어주고 누가 해하게 하지 못하게 해주고 한 열몇 명이 저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어디 가나 제 구역이에요. 어디 가나. 그래서 저는 이 거지 사회에서 제가 왕초가 되었어요. 왕초. 네. 그래가지고 거지들을 섬기고 그때 제가 배운 게 뭐냐면요. 네. 그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을 드려 함이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처럼 섬기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섬기면 인정을 받는다. 네. 그때 거리 때 저는 섬겼기 때문에 거지 사회에서 왕초가 되고 거리 있어서 인정을 받게 되고 또 거지 때 깡통 얻어놓고 이렇게 밥 얻어놓고 기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많은 거지가 뭐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병 걸려 죽고 메마려 죽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제일 나약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감사기도 하고 깡통 안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살려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또 아까 그 할머니가 네. 지금도 천국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실 거예요. 그럼요. 또 저의 하나님을 보시고 할머니가 참 기뻐하실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천국 가서 만나면 할머니 덕에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천국에 왔습니다. 그 만남, 그 생각이 너무나도 희망이 부풀어오르고 네. 감격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거지 생활에서도 저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렇게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주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네네.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생활 가운데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사실 목사님께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네. 네. 어떻게 네. 그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었는지. 네. 그때 글씨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 마지막 거지 종착역이 부산이었습니다. 네. 전국을 다 다녔으니까요. 그때 이제 그때 그 거지 이렇게 잡아들이는 거지 초탕 작전이 있었어요. 거지 잡아들이는 네. 모아들이는 그 정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지 생활 그 부산 국제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누구 와서 손을 꽉 줬더니 이 차 타려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탔더니 큰 차에다가 거지들이 한 20명 타고 있었어요. 내가 저 부산에 있는 그 아동보호소라고 해서 보호소. 네. 거기 가니까 거지가 한 4,500명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이런데 거지를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를. 예를 들면 이제 나쁜 거지들은, 나쁜 생활하는 사람들은 저 섬으로 보내요. 가덕도라고 해서 가덕도로 섬으로 네. 보내고 또 이제 이렇게 성품이 좋고 또 아주 선량하게 사는 거리들은 이제 각 좋은 고원으로 보내요. 근데 어느 날 거기에 우리 원장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야, 선태야, 나한테 와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갔더니, 얘야, 너 공부할 생각 있냐? 그래요. 네, 공부할 생각 있습니다. 그래? 그럼 여기서 얼마 안 가면 저 송도에 너같이 앞을 못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가 있는데 갈래나? 그래요. 아, 예,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선생님 손을 잡고 저는 거기 송도에 있는 매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아. 들어가서 이제 점자를 배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배우고 거기서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3학년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다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요 참 제가 있을 곳이 못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돈이 없고 가난하고 네. 또 그다음에 그 지방에 있는 사는 학생들은 이제 토요일이면 집에 갔다가 이제 주일날 지내고 월요일날 돌아오게 되면 네. 그 사감 선생님한테 말이죠 네. 이것저것 뭐 많이 갖다 드려요. 과자도 갖다 드리고 빵 사다 드리고 그런 학생들은 참 좋아하는데 이 사감 선생이 저만을 그냥 미워하고 저만을 청소시키고 네. 그리고 억울하게 막 때리는 거예요. 억울하게 어린애들에다가 그냥 안마시키고 발 만지라고 그러고 막 하고 막 그냥 그러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크리스마스 날 저녁이에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드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편걸로 유서를 놀고 학생들은 저 울목에 앉아서 있는데 그래가지고 윷 누르고 떡국을 끓여 잡숫고 저도 한 그릇씩 얻어 먹었죠. 학생들 하나하나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선생님이 과자 사다 주는 사람, 빵 사다 주는 사람은 공부를 못해도 희망이 있고 제가 제일 희망이 없게 평가를 받은 거예요. 선태, 저는 그저 자라서 공부하지 암만 하지 뭐 그런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기대할 게 없어.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나 슬프던지요. 그래서 그 밤에 저는 거기서 한 15분 나가면 거기 그 바닷가에 40 계단이 있었어요. 네. 계단에 가서 바다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양사감이 저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랬는데 정말 희망이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희망이 없다면 나는 이 시간에 저 내 몸을 파대 던져내 죽겠습니다. 저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야, 선태야, 낙심하지 마라. 나는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희망이 있다. 너는 희망이 있다. 세네 번에 제가 주님의 음성을 그 절망 가운데 들었습니다. 네.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하나님의 종 목사 전령한테 목사 될 수 있습니까? 목사 될 수 있다. 하나님, 제게 박사도 될 수 있겠습니까? 야, 너 박사 될 수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때 거기서 기도를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래건 말건 하여간 와서 저는 과정을 마치고 거기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저는 이제 어느 또 일반 맹학교를 갔는데 거기 네. 빈부 차이가 심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는 은행나무 밑에 앉아가서 여기도 있을 때가 못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그냥 뭐 그 어때 월사금이라죠. 그 사치내비 못 내니까 막 그냥 억울하게 때리고. 옛날에 막, 그런 게 많았죠. 네네네. 그래서 그때 그랬더니 어느 그 선교사가 서로 하나님 보내신 거죠. 선교사가 서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제 똑똑하고 목사 될 사람 시각장애인으로서 주의 종을 기르고 싶다. 그러니까는 공부할 생각이 있느냐 있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저는 그때 자퇴원서를 내고 저는 옛날에 종로에 그 영어학원이 있어요. 영어학원에 네. 영수관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저는 정상인들이 공부하는 숭실 중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저는 중고 들어가서 저는 거기서 정상인 3,000명 가운데 눈 감은 사람 저 하나였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그래 말이에요. 밤 2시까지 공부하고 5시에 교회 종소 듣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학교 가서 보충 수업하고 빵 하나 사 먹고 본품을 떠서 밥 먹고 그래서 하여튼 자오지간에 저는 그 학교 다니는 동안에 저는 편안하게 잠을 깊이 잡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죠. 잠 못 자니까 완전히 이렇게 뭐 이렇게 막대기처럼 완전히 말랐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순교 정신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해서 저는 대학 들어갈 때도 참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거 다 뚫고 참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 들어갈 때도 그 당시에도 말이죠 5.16이 일어났어요. 5.16이 5.16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이제 말이죠 대학 졸업생은 학사 고시를 봐야 대학 학사 고시를 받고 또 고등학교 졸업생은 국가 고시를 봐야 대학을 들어가는데 저는 현행법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총칼 앞에 저는 주님 하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배에 되어줄 것이다 믿고 저는 문교부에 33번을 찾아가서 저는 허락을 받아가지고 대학 시험을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 33번 도전 끝에 이런 신화라는 책을 썼습니다만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는 그래서 신학교 졸업을 하고 기도대로 또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또 저는 미국에서 그 매코믹 신학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를 박사 받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이죠 불가능했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나니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죠. 제가 넘치는 축복으로 제자랑은 아니 아닌데만은 좀 기대응답이니까요. 네, 말씀드리는 박사학위 세수를 주시고 또 그다음에 말이죠 이 세상에서 안 못 보는 눈 감은 사람이 말이죠. 그 직원 120여 명, 의사 17명, 그런 병원에 눈 감은 사람이 안과 병원장은 제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나의 나되고서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은혜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래서 이제 나이 78이지만은 지금도 저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건강 주셔서 열심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를 살리신 것은 바로 이 일을 이 시대에 하기 위해서 살리셨다 생각하고 저는 나이가 올해 78세지만은 저는 지금도 제 삶을 수험생처럼 살아요. 이런 시각장애인들에게 하늘의 희망도 주고 땅의 희망도 주고 그들 하늘의 소망도 주고 또 쓸모있는 그걸 만들어서 하늘의 영혼을 돌리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생 저를 살려주시고